12V 배터리는 스마트 키를 수신하는 수신부에도 사용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이 안 열립니다. 안녕하세요. 워카 김한영입니다. 요즘 하이브리드 차 타시는 분들 엔진룸을 열어보고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배터리가 없어요. 옛날에 흔히 경정비카 센터를 우리가 배터리 가게라고 했어요. 그만큼 배터리를 자주 갈아줘야 되는 부품이었던 건데 이 배터리 어디 갔어? 없어진 것 같지만 어딘가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이게 완전 혁신적으로 바뀌었죠. 아, 이게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뭡니까? 엔진으로만 주행도 가능하면서 모터로도 주행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이 둘을 함께 주행도 가능한 거죠. 엔진 시동 없이 배터리만으로 수 킬로미터를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용량이 엄청 많다고 볼 수 있죠. 용량도 굉장히 크고 볼트도 굉장히 높아서 이걸 고전압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예전에 나온 하이브리드 배터리 자동차들 그리고 수입 하이브리드 차들 엔진룸을 열어보거나 트렁크를 열어보면 굳이 12V 배터리가 하나 더 있는데 아니 하이브리드 배터리 되게 크다며 근데 그것보다 용량이 훨씬 작은 배터리를 왜 또 굳이 장착하냐. 이게 어떤 배터리인지 보여드릴게요. 요걸 가리켜서 납산 축전지라고 하는데요. 무거운 건 거의 20kg이나 되죠. 사실 이 방식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. 이게 150년 전 거의 최초의 자동차부터 계속 사용했던 그런 배터리 전지, 화학전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. 이 안에 납을 이용한 납판이 있고요. 그리고 이산화 납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안에 납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야. 그럼 납이 어디 들어있냐? 전해액에 들어있는데 그 전해액이 황산입니다. 얼마나 유독하겠어요. 요거 잘못 깨지면 이 안에서 황산 가스가 나와서 이게 실내에 있기 굉장히 어려운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. 뭐 이렇게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 같은 거에 이게 조금이라도 튀거나 조금이라도 묻으면 뻥뻥뻥 뚫립니다. 그냥 뚫리는 건 아니고 황산이 묻은 다음에 그걸 빨래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이 뚫려. 그렇게 정말 유독한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다. 실제로 많이 셉니다.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. 어쨌든 이게 그만큼 위험하고 무겁고 정말 안 좋은 건 다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요즘은 배터리가 뭐예요? 리튬이온 배터리 쓰잖아요. 리튬이온 배터리 많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이런 데에도 굳이 이걸 싣고 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. 자동차에 있는 모든 헤드램프, 실내등 이런 것들 다 보면 다 12V 시스템이에요. 여러분들이 싱어잭에 꽂아 쓰는 그 장비들도 다 12V고 블랙박스니 뭐니 할 거 없이 다 12V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작동시키려면 당연히 12V 제너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12V의 배터리가 존재하는 거죠. 자동차에 보면 할로겐 램프 같은 거 끼울 때 선이 하나만 나옵니다. 마운트 자체가 음극이라서 하나는 플러스에 끼우고 하나는 차에 아무데나 끼워도 그냥 덮지가 돼서 불이 켜지는 거지. 차 전체가 그냥 12V 음극이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아니 차체 전기 흐르는 거 몰랐어요? 아 모르실 수 있지. 이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모터에는 고압전기 차체하고 연결되지 않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 주황색을 제외한 나머지 차체에는 12V가 흐르는 거죠. 문제는 이 12V 배터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무겁고 트렁크를 굉장히 차지하고 소모품이라서 이거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. 자동차의 다른 부분은 다 발전해 왔는데 이상하게 이 배터리 부분은 기술 개발이 너무 없었죠. 좋은 방법이 있죠. 핸드폰 충전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쓰잖아요.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면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이거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꿔버리면 엔진룸 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. 그 뜨거운 데에서 어떻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겠어요. 생산 단가도 어휴 만만치 않겠죠.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배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딴 걸로 바꿀 때 그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말입니다. 드디어 이 배터리가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있습니다. 여기 기사 보면요 장영실상까지 받았다고 돼 있어요. 이거 혁신이라는 거죠. 커도 3개 특허를 막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보셔야 되겠죠. 시트 아래쪽에 하이브리드 배터리 팩이 있는데 이 배터리 팩이 지금 크기가 꽤 크잖아요. 이 큰 곳에서 일부분을 쪼개서 여기에 12V 배터리 팩을 넣는 거예요. 겉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배터리 팩 패키지로 보여요. 그래서 야 이게 고압 배터리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거기에 12V 배터리도 들어있는 거죠. 네 이게 실제 제품인데요. 이거 제품 보면 굉장히 가벼워요. 일단 패키지 자체가 작으니까 좋네요. 그리고 황산이나 이런 것들 안 들어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건강에도 좋아 보입니다.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봐. 크기가 지금 비교가 되냐고. 게다가 이 배터리의 위치를 하이브리드 배터리랑 같은 패키지에 넣기 때문에 이 배터리 위치도 좋고 그리고 냉각에도 유리한 위치이기도 하고 배터리 자체도 기존의 납산 배터리가 아니고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LFP 배터리니까
얼마나 작고 가볍고 산뜻해요.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앞산 배터리보다 부피는 작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더 높고 더 가볍다는 거죠. 이거 한 4kg 된다고 하고요. 15kg 이상 감량이 된다. 이거 하나 빠지면 골프백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이게 답인 거야. 게다가 수명도 거의 반영구적입니다. 이건 자동차를 생산하고부터 폐차할 때까지 교체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. 이거 폐차할 때까지 이거 계속 쓰지 않고 중간에 교체해야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책임집니다. 책임져요. 현대차에서 보증을 10년 20만 킬로라고 합니다. 이 사람들 무슨 보증을 10년을 해줘?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도 10년 20만 킬로를 보장한다고 해요. 아, 칭찬합니다. 근데 한 가지 단점이 가격이 비싸요. 얘 가격에 5배 정도. 5배? 5배. 너무 비싼데 교체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동차 초기 가격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싼 부품 넣어주는 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긴 하네요. 재료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 배터리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해요. 사실 이거 도입하기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죠. 그렇지만 만약에 소비자한테 이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거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차 사서 한 번이라도 교체하면 무조건 이게 유리한 건데? 그럼 무조건 이걸로 해야지. 이거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조사가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. 이제 이거 빨리 버리고 이리로 그냥 다 넘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야, 이거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좋죠. 너무 좋은데 하이브리드 차들 보면 가끔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배터리가 이렇게나 넉넉하고 여기에 고전압 배터리도 있고 그런데 왜 방전이 될까? 방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. 요즘 블랙박스 많이 쓰시잖아요. 사실 블랙박스를 안 장착하고 타시는 분들이 더 적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블랙박스 달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. 요즘 블랙박스 상시 녹화라는 기능도 있는데 주차 중에는 자동차 배터리를 소모하면서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. 문제는 이 블랙박스의 상시 녹화 중단 전압,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압 특성을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. 보통 블랙박스에 녹화 중단하는 전압이 12V에서 12.4V 요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기존에 이 배터리를 사용했다면 뭐 당연한 거예요. 배터리의 전압이 계속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게 12V 이하가 되면 그때는 차단시켜버리라는 거지. 그때 중단하고 그 다음번에 자동차 시동을 걸려고 보면 충분한 전압이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런데 리튬이온 전지는 특성이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14.6V예요. 그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가장 많이 떨어져도 12.8V.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야, 얘 전력 많이 남았네 이러면서 계속 전기를 끌어가는 거죠. 전기를 끝까지 다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정말로 방전이 다 되느냐? 그건 아닙니다. 리튬이온 배터리는 실제로 방전이 다 되면 수명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차원에서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배터리가 전부 다 방전된 게 아니라 방전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이 작동했다는 거죠.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것만 봐도 그럴 거예요. 배터리 다 쓰면 여기 0이라고 나오고 빨간색 되고 꺼지잖아요. 그런데 거기서 켜보면 켜져.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 해서 끄는 거예요. 이것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배터리가 남아있지만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차단한다.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차들, 이 알아서 배터리를 차단해주니까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그래서 그 배터리를 갖고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니까 뭐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기능이 있어요. 고전압 배터리가 있고 그 고전압 배터리에서 여기로 자동으로 충전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. 30분마다 알아서 충전되게 돼 있고요. 근데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량이 다 소모돼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전되다가 그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이 30%가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더 충전하지 않는다고 해요. 방전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일단 문을 열어야죠.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당연한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. 왜냐면 평소 열던 방식대로 문이 안 열려. 차에 가서 이 터치를 해서 문을 띠딕 하고 열거나 아니면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딱 누르면 덜컥 하고 열리거나 이게 안 되는 거야. 12V 배터리는 스마트키를 수신하는 수신부에도 사용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이 안 열립니다. 여기 스마트키 보시면 막대키가 들어있어요. 차의 문 손잡이에 캡이 있거든요. 요 캡을 제거하면 그 안에 열쇠 구멍이 나옵니다. 여기다 꽂아서 돌리면 문이 열립니다. 차에 들어가서 12V 배터리 리셋이라는 버튼을 핸들 왼쪽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이 12V 배터리에서 전원이 나오는 걸 차단한 거, 이걸 풀어주고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이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. 12V 배터리 리셋이라고 써있는 이걸 누르면 이 배터리가 차단된 게 풀려서 시동을 다시 걸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,
버튼을 눌렀다면 그로부터 15초 이내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. 엔진 시동을 걸어서 막 가속 페달 밟으면서 RPM 올리면서 야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해야지 충전이 된다면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고요. 그냥 보존압 배터리에서 알아서 충전되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일단 뭐 배터리 셋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아무리 눌러도 그냥 심심할 때마다 막 누르셔도 돼요. 누르셔도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.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배터리 리셋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. 어쨌든 배터리의 사이클을 더 많이 돌리는 것보다는 좀 덜 돌리는 게 좋잖아.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조금 저전력형으로 그리고 배터리를 조금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50년입니다. 150년. 이야, 그 오랜 기간 동안 바꾸지 못했던 이 납산 축전지. 그걸 드디어 우리나라 연구원들의 기술로 바꿔냈다고 하니까요. 응원하는 마음이 정말 커집니다. 이런 혁신 기술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방전이 된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흠집내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제조사들도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런 거 도입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이걸 잘 알리는 것까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최근 들어서 몇몇 블랙박스 제품들 보면 이 전원 차단 옵션 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있다고요. 그걸 세팅하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도 정상적으로 배터리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. 최신 블랙박스는 그런 기능이 있겠지만 최신 블랙박스가 아닌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시 녹화는 몇 시간까지만 녹화한다 라는 이런 시간으로 세팅을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